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공군참모총장 KF-21 성능 극찬. 2. KF-21 전투기 폴란드 국기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 이제는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에 CJ-1호 기가 출고된 이후 지상시험을 거쳐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한 KF-21은 그동안 2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CJ-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다양한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의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KF-21. 보라매는 2026년에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후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으로 인도네시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CJ-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체 PGZ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기업 PGZ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이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 D블록 52 플러스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 페타리터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의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부터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5부터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델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41,986, F-22는 무려 $85,325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부터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V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부터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던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NG 정도인데 그리펜 NG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NG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터부터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콜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유도 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플러스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O-0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롤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쫄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올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V 75차 비행시험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내에서 KF-21V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PGZ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수장인 PGZ 회장은 KF-1PLV 폴란드 버전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폴란드가 KF-21V 일부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며 한국 측이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KF-21 공동개발에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자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폴란드가 합류할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폴란드 정치권 또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에서 KF-1PL을 개발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폴란드에 세워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유럽의 새로운 시장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다른 EU 회원국의 전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KF-21 전투기를 주변 유럽 국가에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 첨단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한다면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폴란드는 잠재적으로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 2호 세대 전투기가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위한 폴란드와 KAI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폴란드 공군의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의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KAI는 유럽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첨단 방위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방산업체 PGZ 회장이 방안을 위해 관계자와 조종사를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잠재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 고위 관계자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50 교육을 위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현지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기가 달린 KF-21 전투기를 날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의 공동개발의지와 정부의 군사자금 프로그램 때문에 방한 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GZ 회장은 방한단을 이끌고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참관까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인 HQS에 탑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폴란드의 KF-21 생산시설을 현지에 설립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과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KF-21 사업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골칫거리인 인도네시아가 새 항공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는 돈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인도네시아는 신형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 대의 신형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는 계획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공중조기경보기가 없으며 도입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은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이며 이는 두 대의 조기경보기 값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사업 분담금은 이미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비교 평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버스 C-295AEWNC와 SAAB-2000AEW-M% CLEI 시스템을 후보로 두고 비교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공중조기경보기가 없어서 해적, 밀수업자 및 테러리스트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중해상 감시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생기면 적의 공중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의 들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하면서 막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소시엄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삼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 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이니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 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 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영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영국들은 지연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영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움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의 국제 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 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 해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용 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AHS 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AHS 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AHS는 폴란드어로 자주곡사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에게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곡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 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 위포탑을 155mm 52 구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UPGNG 무한궤도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155mm 52 구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UPGNG를 사용한 AHS 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의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UPGNG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UPGNG 테스트 당시 AHS 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의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섭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풀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의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자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함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은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FIN입니다. 핀란드도 K9FIN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FIN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FIN 모우카리입니다. 이는 슬레지에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MOUKARI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MOUKARI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FIN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FIN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FIN은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FIN은 엔진 예열기와 각 부품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이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랏입니다. VAJRA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이명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지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뇌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바지랏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핀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안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용을 위한 방진 체계와 공기 여과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지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 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 이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 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 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을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 S는 물론이고 포탄,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사용자 클럽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국제 동맹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